어제부터 팔을 뜨기 시작해서 지금 한쪽 팔을 거의 다 떠갑니다. 한 5cm에서 7cm 정도 더뜬 다음에 아이코드로 마무리할 거예요. 몸통을 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돼가지고 지금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팔은 생각보다 빨리 떠져가지고 이틀 만에 이만큼 떴으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전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통 뜨기부터는 화면이 너무 똑같아요. 저도 겉뜨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찍어도 그냥 제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컨티넨탈식으로 중간에 바꿀 수 없다고 막 했었는데 어느 선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지더라고요. 마무리를 지으려면 오른손으로 뜨는 걸로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냥 최대한 그 실을 느슨하지 않게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컨티넨탈식으로 떴어요. 이 니트 뜨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뜨고 있으니까 이게 지겹지. 여러분, 제가 한쪽 소매를 다 떴거든요? 어제 최종적으로 좀더 떠서 마무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느껴지세요? 소매가 너무 펄럭거려요, 여기가. 소매가 끝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져야 안정적인데, 저는 코줄임 없이 쭉 그냥 원통으로 계속 떴더니,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제 팔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싸지면서 내려가는데, 이쪽은 팔이 점점 얇아지니까 남는 부분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쪽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반팔인 도안을 수정해서 그냥 긴팔로 쭉 떴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끝을 줄이는 것에 대한 디렉션이 없었어요. 중간에 제가 소매를 줄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끝에 아이코드가 들어갈 거니까 살짝 모아지면서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소매 부분도 지금 둘레가 너무 넓잖아요. 어제 소매를 마무리해놓고 입어보고 충격을 먹고 하룻밤 고민을 하다가 소매를 한 절반 정도 풀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냥 제 임의대로 코를 줄이려고요. 아이코드 마무리도 다 해놨는데 여러 군데를 잘라줘야지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브루시 오네요. 조금 더 풀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5분에 3 정도 풀러가지고 그때부터 세 단에 한 코씩 줄이면서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일곱 코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안될것 같죠? 최종적으로 20코를 줄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너무 코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마치 그 한복 저고리처럼 선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결국은 소매를 다 풀고 이 겨드랑이서부터 한 다섯 코를 제일 먼저 줄이고 또 살짝 내려와서 한 다섯 코 정도를 줄이고 남은 열 코는 띄엄띄엄 간격을 좀더 넓게 두면서 코를 줄여야지 여기서부터 그냥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소매 모양이 될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코를 줄인 게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화가 나고 아 너무 기운도 빠지고 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 마음에 들어야 제가 이 옷을 또 입는 거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두면 제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소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주어서 바로 다섯 코 줄이고 5cm 정도 내려와서 또 다섯 코를 줄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넉넉하게 뭐한 10단에 한코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넓게 넓게 간격을 주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프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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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시오. 쿨타임을 가졌는데도 쿨하지 않죠, 제가. 빠르게 풀겠습니다. 소매를 전부 풀었고, 흔들리는 멘탈 속에서 코도 다 주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그냥 두코 모아뜨기를 다섯 번 해줄 거예요. 이러고 나머지는 한참 돌돌 돌아 떠줄게요. 다음 날이 됐고요. 저는 한쪽 소매를 거의 다 떴습니다.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집착해서 떴어요. 한 땀만 더 뜨고 오른쪽 소매를 마무리해 줄 겁니다. 마지막 단에서 세 코를 한꺼번에 줄이겠습니다. 그래야 소매가 살짝 더 오므라들어서 생활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최종적으로 20코를 줄였는데도 소매는 충분히 넉넉해요. 카메라가 꺼져서 배터리 충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소매를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목둘레 아이코드 넣는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오른손에는 2.5mm 장갑바늘을 쥐고 왼손에는 3.5mm 줄바늘 연결된 걸 쥐고 이렇게 떴고요. 마지막 단에서 세 코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이코드를 넣어서 끝이 살짝 이렇게 확실히 오므라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소매는 다 떴으니까 왼쪽 소매를 똑같이 떠야겠죠? 두 번째 소매 끝에 아이코드를 넣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나겠죠?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는 넘기고, 다섯 코 뜨고, 덮어 씌우고, 끝! 마지막까지 다 됐고, 여기가 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기를 붙여서 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소매 두 개도 다 떴습니다. 이제 뜨개질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실 정리가 남았죠. 꽤 여러 군데 실 정리할 곳이 있어요. 돗바늘을 걸어서 최대한 안 보이게 숨겨주면 되겠죠? 주변 실들에 막 얽어가지고 풀리지 않게 좀 묶어주고 안 보이는 곳으로 실을 넣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절단. 자, 이렇게 제가 뜬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이 제일 기분이 좋고 뿌듯한 순간이겠죠? 블로킹을 안 해서 밑단이 좀 말려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제 배꼽이 여기 있고 아래로 넉넉하게 내려오는 길이감이고 품은 이렇습니다. 품이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됐어요. 그리고 소매도 처음에 떴을 때는 너무 심하게 펄럭거렸는데 이제는 적당히 몸에 피트되게 잘 됐죠? 길이도 너무 길게 아래로 많이 내려오게 뜨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딱 잘랐어요. 최대한 그냥 입을 때 편하라고. 그리고 걷어 올리는 것도 편안하게 잘 걷어 올릴 수 있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뒷모습도 평범하게 잘 떠졌겠죠? 길고 길었던 큐뮬러스 티 뜨기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8월 12일에 이 큐뮬러스 티를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8월이 31일까지 있었으니까 총 32일이 걸린 거고요. 실타래를 총 5타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타래에 실이 딱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5타래를 정확하게 다 썼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옷의 그 가슴 단면은 52.5cm고요. 세로 길이는 57.5cm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제가 중간에 컨티넨탈로 뜨개 방법을 바꾸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뭐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손땀이 느슨해졌어요. 게이지가 원래 10cm에 26.5코가 들어갔었는데 다 떠진 편물의 그 게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24.5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넉넉하게 떠진 것도 있어요. 그 외에는 뭐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옷을 만들면서 영상 기록을 남겨본 건 처음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선 단점은 중요한 뭐 단계를 지나거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이게 아무 때나 그냥 제가 뭐 혼자 후루룩 해버리면 안 되고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적인 약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근데 전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안 찍고 그냥 저 혼자 이걸 만들어 봤었으면 완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땐 몸통을 뜨다가 저는 이 옷을 던졌어요. 이미. 보통 제가 한 옷을 시작을 하면 팩이 엄청 훅 빠져서 미친 듯이 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옷 몸통을 뜰때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도 겨우겨우 떴어요. 참 지난했고 그래서 더욱더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다가 한참 뒤에 다시 이 옷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영상을 공유한 덕분에 제가 이 옷을 끝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었고, 그 점이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옷을 다 완성을 했잖아요. 이 옷을 완성한 이 시점에서 드는 아쉬움은 첫 번째, 도안 출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안을 너무 믿었다는 점. 그래서 이 목이 이만큼이나 파이게 되었다는 점. 이 우선 첫 번째로 아쉽고요. 두 번째는 컨티넨탈로 뜨면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해진 점. 그리고 스트롤 트위드 이 실이 약간 잔털감이 많아요. 막 떠서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정도로 잔털감이 있으면 이게 과연 내구성이 괜찮을까? 이걸 계속 입고 세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지나서 또한 벌의 제 옷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이제 제 옷만 다섯 벌째 만들었는데 색깔도 무난하고 뭐 특별히 막 튀는 디자인 같은 게 없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무게감과 색상인 것 같고, 그래서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울이다 보니까 충분히 보드랍고 따뜻하거든요. 추워지기 전까지 이거 하나만 가볍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이렇게 처음 코 잡기부터 최종 실 정리까지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3개로 올라갈지, 4개로 올라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마지막으로 만약에 반팔 니트티가 아닌 이렇게 긴팔 니트티를 뜨고 싶으신 분은 제가 참고한, 제가 구매한 큐뮬러스 티가 아니라 큐뮬러스 블라우스 도안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난한 색깔, 무난한 디자인, 뭐 무난한 소재감 옷을 얇은 실로 뜨고 싶다면, 아니야, 얇은 실의 그런 옷을 입고 싶으시다면 꼭 사입으세요. 세상엔 정말 값싸고 품질 좋은 기성품이 많답니다.